What's up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희가 if의 확장판으로 if not 그리고 if so 라는 표현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요. 야 너 나갈 준비 됐어? 아니면 우리 먼저 간다 라는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꼭 꼬물럭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처음에 야 너 나갈 준비 됐어? 이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준비가 됐냐라고 할 때 당연히 뭐 Are you ready? 라고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뭐뭐 할 준비니까 Are you ready to? 하고 뭐 나가다 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조금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head out 이라는 말을 써볼게요. 이 head out은 사실 뭐 go out이랑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head 라는 말 자체가 어느 쪽으로 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head out 이라고 원어민들이 대화체에서는 훨씬 더 이제 이 단어를 많이 쓰죠. 뭐 너 어디 가냐라고 물어볼 때 so where are you heading? where are you headed? 이렇게 두 가지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I'm heading for 어디 어디 또는 I'm headed for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어디 가는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Are you ready to head out? 너 나갈 준비 됐어? 근데 뒤에다가 이제 아니면 이라는 말 딱 여기에 어울리는 게 if not 이에요. If not 바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re you ready to head out? If not 즉 여기서 있는 이 not은 앞에 나왔던 Are you ready to head out? 이거에 이제 부정형을 그냥 줄여서 not만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If you are not ready to head out 이라는 말을 전부 다 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if not 이것만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뒤에다가 야 우리 먼저 간다 라는 말을 할 때 여기서는 저는 그냥 we are leaving first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we are leaving first 재밌죠? 영어에서는 이렇게 비동사 plus ing로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도 이걸로 이제 우리가 그럴 거다라는 미래를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나중에 시제 심화편에서 다루겠지만 사실 뭐 굳이 차이가 있다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will 같은 걸 넣어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그럴게 라는 약간 우리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단순하게 딱 결정한 그 미래 를 얘기하는 게 will에 가깝다면은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ing로 문법상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현재에다가 붙여서 이걸로 미래 표현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미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서 뭐 그럴 작정이다? 굳이 어떤 어감 차이를 설명을 하자면 그럴 작정이다 정도의 그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we are leaving first 그러면 야 우리 그냥 먼저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we are leaving first 그러면 야 우리 먼저 그냥 떠날 예정이야 라고 이미 우리가 마음은 다 정했고 확정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면은 Are you ready to head out? If not, we are leaving first. Are you ready to head out? If not, we are leaving first.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야 너 있잖아 너 이거 준비됐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나 이거 그냥 혼자 할게 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자 일단 너 이거 준비됐어? 뭐 이렇게 물어볼 때 Are you ready? 하고 뒤에다가 for 전치사 for를 넣어서 이 ready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밝혀주는 거죠. 그러면 Are you ready for 이거니까 this so are you ready for this are you ready for this 그리고 뒤에다가 야 아니면 if not 하고 나 그냥 혼자 할게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하신다면은 I will do this alone 이겁니다. I will do this alone. I'll do this alone. I'll do this alone. 야 나 그냥 혼자 할게 이거 이런 식으로 나는 그럴게 나는 그러려고 해 라는 현재 시점에서 내가 결정한 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Are you ready for this? 너 이거 준비됐어? If not, 만약에 아니면은 I'll do this alone. 나 그냥 이거 혼자 할게. Are you ready for this? If not, I'll do this alone. Are you ready for this? If not, I'll do this alone. Are you ready for this? If not, I'll do this alone. 자 그 다음으로는 이런 얘기 어때요? 야, 너 그 파이 먹을 거냐? 아니면 내가 그냥 그거 먹을게. 이런 나쁜 놈. 먼저 여기서는요, 저희가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Are you going to?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be going to 같은 말은 그냥 will을 썼을 때보다는 조금 더 그럴 마음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냐라는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게 좀 강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비동사에 ing 붙인 원래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문법상 현재라고 나타내는 이런 시제로 미래를 표현할 때
이런 경우는 현재 이미 마음을 좀 먹고 있음, 그런 뉘앙스를 좀 더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re you going to eat that pie? Are you going to eat that pie? 야, 너 그 파이 먹을 예정이야? 생각이야? 작정이야? 그러니까 이미 그러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야?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니면 이란 말로 그냥 간편하게 if not 하고 야, 내가 그거 먹을게 라고 지금 시점에서 내가 결정한 나의 앞으로의 행동, 요 나의 의지라고 할까요? 요런 걸 딱 집어넣어주는 게 바로 I will 이죠. 그래서 I'll eat it. 처음부터 가볼게요. Are you going to eat that pie? If not, I'll eat it. Are you going to eat that pie? If not, I'll eat it. 자, 그 다음에 저희가 if so라는 말을 한번 써볼게요. if so는 if not과는 달리 만일 그렇다면, 즉 앞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런 연결어죠. 자, 그래서 먼저 야, 너 혹시 너무 버거운 거 아니니? 야, 너 너무 버거운 거 아니니? 라는 말을 해볼 텐데 그 버겁다라는 이 말 있죠? 딱 그 우리말의 버겁다라는 말과 가장 그 상응하는 게 영어로는 이제 overwhelm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overwhelm이 누군가를 이제 아주 압도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그 사람 마음을 다 이렇게 차지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네가 그렇게 되어진 상태냐? 이런 얘기를 해서 Are you overwhelmed? 라고 수동태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Are you overwhelmed? Are you overwhelmed? 너 너무 버겁니? 만일 그러면 If so, 너 바람 좀 쐬야 될 것 같다. 너 바람 좀 쐬야 돼. 그래서 뭐뭐 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식의 이렇게 뭐뭐 해야 한다가 이제 should죠. 그래서 You should 하고 바람을 쐬다 같은 표현은 딱 있어요. Get some air. 그래서 If so, you should get some air. If so, you should get some air. Are you overwhelmed? If so, you should get some air. Are you overwhelmed? If so, you should get some air. Are you overwhelmed? If so, you should get some air.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은 이렇습니다. 야, 너 나한테 화났지? 너 나한테 화났잖아. 그렇지. 만일 그렇다면은 우리 커피 마시면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가 화날 짓을 했겠죠. 왜 얘기가 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문을 그대로 영어로 바꿔보면요. 너 나한테 화났잖아. 그치? 이렇게 물어볼 때는 우리가 뭐 그냥 이거 평서문으로 가되 뒤에다가 그냥 right? 이라는 말만 써서 그냥 의문문으로 쓰셔도 좋아요. 그래서 뭐 누구한테 화가 나다 그러면 be mad at someone 이기 때문에 you're mad at me, right? 너 나한테 화났지, 그치? you are mad at me, right? 만일 그렇다면 이라는 말로 if so 우리는 얘기해 볼 수 있어, 대화해 볼 수 있어 이런 말로 We can talk. 하고 이제 뒤에다가 뭐뭐를 좀 먹으면서 예, 뭐뭐를 먹으면서 또는 뭐뭐를 겸해서 이런 말을 할 때 보통 over 이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그냥 사전에 찾으면 아마 이렇게 뭐 그냥 관용적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아마 나올 텐데 커피나 한 잔 하면서 이런 말 할 때 over coffe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점심 먹으면서 그러면 over lunch 이런 식으로 over 뒤에 어떤 음식이 나오면 그거 먹으면서 앞에 있는 거를 한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그냥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얘기해 볼 수 있어? 커피나 한 잔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되게 표현이 단순해지는 거죠. We can talk over coffee 이렇게요. We can talk over coffee. 너 나한테 화났잖아, 그치? You're mad at me, right? 만약 그렇다면 If so, 우리는 커피나 한잔 하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로 We can talk over coffee. We can talk over coffee.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배불러? 만약 그러면 내가 디저트 먹게 해줘. 그러니까 이런 애들 꼭 있어요. 마지막까지 open into the hanger. There you go. 이거를 꼭 지 입에 집어넣으려는. 자, 먼저 배불러 같은 말은 당연히 이거예요. Are you full? 그렇죠? 예, are you full? 하고 뒤에다가 만일 그렇다면이니까 if so 그 다음에 야, 네 디저트 내가 먹게 해줘.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뭐 허락하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다 라는 그 동사 바로 let이죠. 그래서 Let me 라고 가시고요. 뒤에다가 먹다란 동사는 그냥 굳이 eat을 쓰시지 않아도 그냥 have로 표현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Let me have your dessert 이렇게 가시면은 완벽해요. Let me have your dessert. Let me have your dessert. 야, 배불러? 만약 그러면 내가 네 디저트를 먹게 해줘.
Are you full? If so, let me have your dessert. 자,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Are you full? If so, let me have your dessert. Are you full? If so, let me have your dessert. Let me have your dessert. Let me have your dessert. Alright, that's it for today.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if not, 그리고 if so 같이 연결어로 썼을 때 참 써먹을 수 있는 참 우리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두 녀석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